샬롬.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전도 사원홀동입니다. 자, 대한민국의 모든 집안에 있는 운동복 중에 하나 분홍색 덤벨. 예, 이거 없는 집 없을 겁니다. 이 분홍색 덤벨. 근데 처음에는 TV에서 막 하니까 사놓죠. 근데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가끔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답니다. 근데 제가 오늘은 이 덤벨을 가지고 팔라인하고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. 과연 이걸로 가능하냐? 어렵지 않습니다. 첫 번째 동작. 자, 스쿼트 90도 자세. 와, 이렇게 들고 있는 자세만으로도 엉덩이, 허벅지 힘 많이 들어가죠. 자, 이 상태에서 팔꿈치 있죠? 이 팔꿈치. 이 팔꿈치 중요해요? 팔꿈치를 무릎에 딱 댑니다. 네, 무릎 관절에 편하게 딱 대고 반대로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, 어우, 벌써 다리에 느낌 왔습니다. 다섯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바로 무릎을 푼 상태에서 데드리프트 자세에 팔꿈치를 붙이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게 끝이면 아니죠. 다시 앉으세요. 네 개. 하나, 둘, 셋, 넷. 바로 다시 하나, 둘, 셋, 넷. 다시 세 개. 하나, 더 힘들어. 세 개. 반대 다시 하나, 둘, 셋. 다시 두 개. 하나, 둘, 다시 두 개. 하나, 둘, 다시 하나, 다시 하나. 오, 지금 입에서 어 하고 나온 사람을 해보신 겁니다. 자, 이렇게 하루에 몇 세트? 4세트. 네. 개수가 적다고 하면 6개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7개부터 시작하셔도 되는데,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5개 정도 하시면 힘들다고 느낄 겁니다. 중요한 건 뭐죠? 정확한 자세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건강을 위해서 매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남나라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,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홀동이었습니다. 네.